그럼 어떻게 나가나. 재밌게 나왔어요, 근데? 어머, 이 아, 요거, 요거, 요거. 야. 우리 저 게릴라 콘서트 할 때. 아, 이때 너무 바라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육이나 복근도 벌써 있는지. 아, 이런지. 이거, 이걸 방송 내보내면 어떡해요,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오늘. 아, 진짜. 약간 그래서 일부러 밑밥을 깔았구나, 이걸로요. 수찬 씨가 제가 이렇게 딱 봐도요, 약간 얼굴이 크다기보다는 어깨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지. 그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깨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도 깜짝 방문이긴 했어도 되게 좋아하시는 눈치였지? No. 아, 그럼요. 아니라고 말 못해. 아니라고 말 못해. 무슨 시대라고 원래. 원래 되게 밝은 분이고 되게 막 저돌적인 양반인데 오늘 되게 생각보다 터널 지나고서 하자, 알겠네. 네. 대단하다, 대단해. 터널 들어간다고 멘트 안 하는 거야, 지금. 아, 그걸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그니까. 제 생각에도 오늘 그 운동 시키려고. 오늘 하루에 그 단타에 그 운동, 그 몸 근육이 만들어 지냐, 그게. 진짜 가기 싫다. 김수찬 씨가 운동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죠? 네. 네. 와. 엄청 큰 곳으로 왔네요. 네. 어우, 어우, 저거. 어우. 여기는 어딘가요? 옷 딱 사이즈 괜찮죠? 저번에는 제가 그 얼굴 솔루션을 받았잖아요. 이정재가 갖고 있는 재능이 보이고 얼굴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번에는 바디 솔루션을 받으면 어떨까? 팬분들한테 자신 있게 몸을 까서 보여드리고 이런 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의 요청들도 있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일부러 약간 좀 컨셉으로 약간 좀 밖에 바라보고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양치순 관장이네요. 정말 수많은 스타들의 몸을 만든.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지. 아, 그때 기억하세요? 아니, 안 나는데 이제 기억해. 대기실에서 잠깐. 잠깐 왔어요. 빈손으로 좀 그래가지고. 왜, 왜? 제가 맞춤으로 만든. 이건 뭐예요? 수건. 저녁 기념으로 맞춘 건데. 아, 저녁? 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수찬이가 더 사랑해줄게. 난 기다린 적이 없는데. 아니, 앞으로 기다리시죠. 수건이라. 근육 만들어줄 때까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때요? 방송에서 보실 때랑. 느낌에 지금 훨씬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쪘냐? 아, 살이요? 그대학교 전에 뺐는데 9kg 정도? 아, 뺀 거야, 이게? 네, 뺀 거예요, 그때. 아무튼 체지방을 한번 재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거 선물도. 재야지. 물어보지 마, 우리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누구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아, 그래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관찰되는 게 확 젖어 계신 분이네. 젖어 있어, 우리. 발 똑바로 시작 전에 올려. 저런 거 재야죠. 비포 애프터를 확실히.